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는 중고품의 절반 이상이 못 쓰는 물품이라고 합니다. 수익금으로 기부를 하지는 못할 망정, 물품 폐기 비용만 물어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최진석 기자입니다. 중고 물품들이 쉴 새 없이 트럭으로 옮겨집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아름다운 가게에 전달됐다가 폐기되는 기증품입니다. 상품으로 팔 수 없는 물품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옷들은 곳곳에 얼룩지거나 헤져 있습니다. 장난감은 낡고 부서졌습니다. 프라이팬에는 까만 기름때가 가득하고 매트리스는 찢어져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기부하는 게 아니고 쓰레기를 버렸다고 보시면 돼요. 잘 집에서 쓰기 못 쓰는 거를 버리는 거죠. 작동이 안 된다든가 흠집이 났다든가 이런 걸 버리는 거예요. 이날 하루만 못 쓰고 버려진 기증품이 3.5톤이나 됩니다. 경남 지역 아름다운 가게 7곳을 통해 버려지는 기증품은 한 해 평균 260톤 정도, 폐기 비용만 400만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에만 전국적으로 기증품 1,400만 점 이상이 버려졌습니다. 전체 기증품의 67% 이상이 폐기됐습니다. 되팔 수 있는 물품보다 못 쓰는 게 더 많다 보니 기부를 했지만 이웃을 돕는다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가지고 놀지 않는 장난감이나 맞지 않는 옷을 그냥 쓰레기로 버리는 것보다는 제가 기부를 하게 되면은 다른 아이들이 또 쓸 수 있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기부한 물품이 판매가 불가능해 폐기되면 연말 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관계자들은 중고품을 기부할 때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인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서민들의 돈을 모아 아파트를 짓겠다고 만들어진 창원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4년째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투자한 돈만 800억 원에 달하는데 애가 탄 일부 조합원들은 비대위를 만들어서 직접 대응하고 있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약 1,000가구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예정지입니다. 지난 2014년 조합이 만들어졌지만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모은 돈은 800여억 원. 땅 매입에만 절반이 넘는 440억 원을 썼는데 매입할 땅이 40%나 더 남았습니다. 아는 상식으로 한 3, 4천 정도 개인적으로 더 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언제 진행이 돼서 완공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좀 암담하고. 일부 조합원은 불투명한 조합 회계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토지 매수 용역사에 준 수수료만 51억 원. 매입가의 최대 3% 정도인 용역비를 10% 가까이 지급한 겁니다. 각종 업무 대행 비용으로 28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돼 있지만 대행사는 절반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융자문료로 집행된 5억 원도 실제로 1억 원밖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1억밖에 못 받았어요. 조합하고도 계속 뭐 거기도 뭐 내부적으로 뭐 비대위가 발생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상가 이중계약으로 계약자에게 물어줄 7억 원. 수차례 분양대행사를 바꿔 가며 70억 원 안팎으로 지급된 분양수수료에도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 주택조합에 대해 외부 감사보고서가 밝힌 결손금은 241억 원. 회계법인은 조합의 제공자료가 불충분하다며 한정 의견을 냈습니다. 조합 측은 수사 중이라며 취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지금 경찰서고 법원이고 검찰 다니고 있잖아요. 문서를 보내주든 뜬금없이 와가지고 10분 만에 뭐 얘기를 하자라고 한다는 거. 조합의 한 달 금융이자만 1억 7천여만 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초조함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섬에서 육지로 통학이 아니라 이 육지에서 섬에 있는 학교로 통학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매일매일 섬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뒤늦게 밝혀져 교육당국이 감사에 나섰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섬을 돌며 승객을 실어온 도선이 육지 선착장에 도착합니다. 배에서 내리는 승객 가운데 초등학생 5명과 교사 3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섬에 있는 사천 대방초등 마도분교의 학생과 교사들. 매일 육지에서 섬으로 등하교합니다. 실제로는 육지에 살면서 주소만 섬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최근 5년 동안 학생들이 최대 9명까지 섬에 살고 있는 것으로 돼 있어 학교를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덕분에 교사들은 도서벽지 근무에 따른 가산점을 받았고 이를 위한 학교 유지에 막대한 예산이 들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승진 경쟁에서 결정적인 도서벽지 가산점 때문에 학생을 억지로 섬학교에 다니게 한 것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서벽지 점수가 있으면 사실 성진은 담보가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저희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인근 섬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도서벽지 학교 점수를 둘러싼 말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의령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도서벽지 학교로 전학시켜 점수를 받으려다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모든 교육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섬 통학을 중단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어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이들을 이 추운 겨울 배로 아이를 섬으로 싣고 가는 일이 없도록. 경남도 교육청은 우선 문제가 된 마도분교는 내년 폐교해 아이들을 육지학교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지난해 승인된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2021년 말 준공을 목표로 보상협의가 절반 정도 진행됐는데요. 항공국가산단이 성공하기 위해 풀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높은 분양가와 임대료로 지적됐습니다. 보도에 최세진 기자입니다. 진주시 정촌면과 사천 용현면 164만 제곱미터에 조성 중인 진주사천 항공산업단지. 보상협의가 현재 절반 정도만 진행돼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카이가 미 공군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 수주에 실패하면서 항공산단 분양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항공산단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분양률을 높이는 것이 첫 번째 과제로 지적됐습니다. 입주 유치가 안 되고 분양이 안 되면 상당한 해로를 겪는다. 그런 좀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문제는 항공산단 분양 예정가가 3.3제곱미터에 평균 132만 원으로 높다는 점. 지난 3월 조사에서 항공업체 입주 수요는 50%에 불과했고 77%가 분양보다는 임대를 희망했습니다. 항공산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이 크기 때문. 따라서 2%에 불과한 임대산업단지를 15%까지 늘리고 현재 3.3제곱미터에 4만 원인 임대료도 15,000원까지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 예산 지원이랄까 국고 지원 또한 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또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좀 더 모색이 돼서 좀 더 저렴한 그 공급 가격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제조업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기, 항공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분양률을 끌어올리는 지원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KBS 창원 뉴스는 첨단 기계 산업의 선두주자인 독일을 찾아 스마트 공장을 통한 제조업 혁신을 연속 보도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공지능과 결합한 독일 스마트 공장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생산에서 유통까지 모든 과정에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하고 연구 인력도 늘리면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원 110명에 한해 매출 320억 원 규모의 독일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1889년 설립돼 130년이 다 된 이 회사는 2년 전 그룹 차원에서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제조 과정에 인공지능, AI를 접목한 스마트 공장 시스템은 자동차 부품 16종의 하루 생산량을 1250여 개로 크게 늘렸습니다. 자동으로 완성된 부품은 GPS 신호로 움직이는 지게차가 세척과 검수, 포장 작업장에 옮겨 작업자가 필요 없습니다. Letztendlich umgesetzt und auch dann entsprechend den Daimler ist ja ein wichtiger Kunde zufriedenstellend beliefert. 제품은 입력된 코드를 통해 생산 이력을 기록, 관리하거나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곳 피틀러사는 사람이 없이도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구축하는 스마트 공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공장을 두 개에서 한 개로 줄여 생산 인력은 크게 줄었습니다. 생산 인력이 줄어든 대신 다른 분야의 인력이 더 늘었습니다. 전체 매출의 10에서 15%를 들여 연구개발을 위한 신규 인력과 전문성 교육을 할 고급 인력의 채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에 맞게
교육하고 그리고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어떻게 투자하고 계획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 등의 추격에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고 일자리 비용은 높아지면서 위기감에 빠졌던 독일 중소 제조업체들. 독일 정부가 2016년 62억 유로, 우리 돈으로 80조가 넘는 돈을 스마트 공장 등 제조업 연구개발비로 투자한 것이 혁신의 원천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추위가 좀 물러가나 싶더니 이제 비구름이 몰려옵니다. 밤사이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점차 경남 지역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의 영향으로 이미 경남 서부 지역에서는 비가 시작된 곳이 있고요. 오늘 오전 중에는 경남 전 지역에서 비나 눈이 시작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 비는 오늘 밤까지 이어진 뒤 모두 그치겠고요. 기온이 낮은 내륙을 중심으로는 제법 많은 양의 눈이 예상됩니다. 거창과 함양, 합천과 산청으로는 대설주의보까지 내려지면서 2에서 최고 7cm가량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그 밖에 내륙으로도 1에서 3cm가량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이 내륙을 제외한 경상남도 전 지역으로는 5mm 내외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 비와 눈이 내린 뒤로는 도로가 얼어 미끄러울 걸로 예상되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와 눈이 내리면서 오늘 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합니다. 아침 기온의 경우는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창원이 5도에 그치는 등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동부 지역은 대부분 영상권으로 어제보다 5도에서 최고 10도가량이나 높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0도를 오르내리는 수준이고요. 낮 기온은 거창이 2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종일 비와 눈이 예상되는 가운데 낮까지는 바람과 물결 모두 잔잔하다가 밤부터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이번 주는 내내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이 모일 때마다 올라가는 창원광장 사랑의 온도탑의 현재 기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현재 모금액이 10억 2,200여만 원, 사랑의 온도탑의 기온은 11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도, 2016년보다는 9도나 낮다고 밝혔습니다. 모금회 측은 내년 1월 말까지 이 같은 속도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목표 금액 92억 6천만 원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성금 기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창원문화재단이 연말을 맞아 다양한 재즈 공연을 선보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창원 성산아트홀 소극장에서 열리는 모닝콘서트 시네마 파라디소에서는 밴드 판도라가 영화 러브 액츄얼리와 라라랜드 등 OST부터 다양한 크리스마스 캐럴을 재즈로 재해석해 전달합니다. 오는 26일 3.15 아트센터 소극장에서는 버클리 음대 출신으로 두터운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밴드 프렐류드가 재즈 토크 콘서트를 열 예정입니다. KBS 창원방송총국이 수험생을 위해 마련한 엎치락 콘서트가 오늘 저녁 7시 30분 KBS 창원홀에서 열립니다. 걸그룹 우주소녀와 실력파 보컬그룹 울랄라 세션, 아이돌그룹 펜타곤을 비롯해 리듬파워와 드림캐처 등 인기 가수들이 다수 출연하는 KBS 창원 엎치락 콘서트는 KBS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마이케이와 페이스북, 유튜브로도 생중계됩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박이로 밀양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재선에 도전한 박 시장이 재임 기간 3조 4천억 원을 확보했다는 발언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지만 특정 업적을 홍보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창원 옛 육군대학터의 창원형 실리콘밸리 조성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창원시는 진해 옛 육대터 연구 자유지역에 중소형 특수선박 지원센터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청년창업지원주택 400호 등을 내년에 착공하기 위해 국비 700억 원을 포함한 1,300여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